금호석유. 자, 매수 가격은 14만 6,833원이네요. 10% 비중이시고요. 자, 금호석유를, 자, 오늘 주가가 지금 6% 정도가 또 떨어져 있는데, 금호석유 잠깐 기업에 대해서 좀 볼게요. 기업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 금호석유가 그동안 꾸준하게 지금 배당을 줘왔거든요. 2020년도에 4,200원에서 2021년도에 10,000원을 줬네요. 결국 금호석유라는 회사도 이익이 많이 난 만큼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배당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14만 6천 원대 가격이면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번에 그 배당도 챙겼잖아요. 그러면 15만 원 정도 왔을 때 팔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지나고 나서 반등 나오면 15만 원 정도 가격에서 정리하고 배당 수익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같이 누리면서 그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이네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호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한일 살아요. 네. 5,500원에 20%요. 5,500원에 20%요? 예. 종목 이름이 어떤 종목인가요? 한일 살아요. 한일사료.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그, 네. 한일 사러 5,500원 갈까요? 못 갈까요? 어느 선에 뭐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계속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한일사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오래요? 네. 왜냐면 한일사료 지금 들어가신 이유가 왜 들어가신 거예요? 혹시? 그거 자꾸 번쩍번쩍 잘 올라가길래 한번 그쵸? 들어갔지만 물렸어요. 번쩍번쩍 잘 올라가서. 이게 지금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곡물 가격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막뭐 기름 가격, 막 에너지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곡물 가격 상승 테마주였어요. 테마주기 때문에 번쩍번쩍 올라갔던 거고, 이제 다 올라갔겠네요.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더 빠졌다가 아마 다시 또 테마가 들어와야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일사료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지금 전쟁 관련해서 테마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주가가 또 보통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대북 테마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테마가 와야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가 빠졌으니까 이제 숙어드는 거고 다음 테마 왔을 때 올라가면 딱 번쩍할 때 파셔야 돼요. 시일이 아시겠어요? 좀 오래 걸리나요? 그렇죠. 그 테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테마주들은 한번 시세가 이제 죽어버리면 다음에 언제 올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공략할 때도 진짜 빨리빨리 내가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아니라면 하면 안 돼요. 갑자기 기업이 오는 거니까. 실적이 옳단지요? 실적이요. 테마주가 실적 때문에 가는 거 보셨어요? 테마주는 실적 때문에 가지 않아요. 이 기업도 실적은 괜찮죠? 실적도 있어야 잘 실적은 올라가는 괜찮은데 건데. 주가는 어때요? 지금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2,200원이었어요. 그럼 아직도 이건 싼 가격이 아닌 거예요. 많이 올라섰던 상태예요. 그렇죠. 많이 흔들었다가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때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정리하세요. 좀 기다리셨다가. 아시겠죠? 예, 네, 수고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